저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고 또 저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최근에 뭐 잼버리 관련해서 전라북도 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하면서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저는 언제든지 국회에 출석할 의사가 있고 또 저로 인해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님께 저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잘 알겠다고. 네, 지사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앞으로 여야 협상이나 여러 과정에서 충분히 참석하시겠다고 의사 일정 진행하시는데 협상하시는데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 규명 또 교훈 찾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먼저 퇴영한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이 클레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차분히 진실을 찾는 작업이 훨씬 더 국익에 부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시작됐는데 네, 감사원 감사 를 뭐 전라북도에 실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실을 구명하고 또 교훈을 얻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고 뭐 목표를 정하거나 희생양을 삼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잼버리 당시에 온라인에 수출했는데 잼버리 제가 SNS 얘기를 한 것은 최근에 SNS로 인해서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회 첫날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잼버리 문제가 조직이 몫이라고 그 입장 밝히셨는데 그 입장은 아니 잼버리를 제가 조직의 일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잼버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조직위 모든 분들 전라북도 도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준비를 해왔고 특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개최지로서 니일 내일 당신 업무, 내 업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해외에서 온 잼버리 참가대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1년 넘게 준비를 해왔고 특히 14개 시군의 영예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대단히 만족감을 표시했고 크게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점들이 세계연맹의 보도지침 때문에 언론에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그들의 성취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체 당사 착수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뭐 나온 게 있거나 아니면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수혜 계약 논란은 파악된 게 있을까요? 민주당 전북도당 그 문제는 조직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북도가 감사할 권한이 있지 않고요. 전북도에서 한 일, 또 부안군에서 한 일, 또 계약 과정, 또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감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빨리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 자체 감사도 지금 3개월 예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8월 13일 날에서야 잼버리를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감사를 해서 순식간에 며칠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주의를 이제 방탄에 이용한다 이런 비판은 여권에서 나오는 지역주의를 방탄에 이용하는 것은 여권이죠. 어떤 면에서 잼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새만금 사업을 끌어들이고 잼버리를 기화로 새만금 수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더니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 여권 발언 관계자들은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에서 좀 반대가 네? 있어도 조만간 상임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글쎄요. 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하지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마칠게요. 네.